도움이 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주제를 다시 올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억울하고 분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게 요번에 제가 얻은 그 교훈인데요. 이제 그 정황을 좀 정확하게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중간중간 말씀드렸더니 걱정한다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뭐 이제 뭐 집에도 막 오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너무 걱정을 시키나 해서 그 정황을 그냥 쭉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제가 명동 롯데 들어가는 길이니까 차를 타고 2년 동안 계속 들어갔던 길이니까 그 속도나 거리감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택시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깜빡깜빡해 하고 서 있길래, 아, 저게 움직일 수도 있고 손님이 타나 안 타나를 확인을 하고, 제가 오른쪽으로 갑니다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먼저 깜빡이를 켜고 좀더 크게 돌았어요. 택시가 또 제가 못 보는 새 손님을 태우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크게 도는데 와서 뒤에 와서 확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벽과 범퍼와 여기 휠까지 다 나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긁힌 정도로 이렇게 훅 긁힌 거죠. 남이 보면 이제 고의적으로 한 것처럼요. 그리고 택시는 범퍼만 살짝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라운드 되게 제가 도는데 와서 박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와서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자마자 택시 기사님한테 아니, 여기서 그렇게 앞으로 오시면 어떡하냐고 서 계시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내가 언제 움직였다 그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벅벅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언성을 저 정도 높일 정도면, 아니, 차가 어떻게 안 움직이는데 와서 박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봤는데 차를 보고 안 움직이는구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이렇게 주정차처럼 서 계시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와서 박으신 건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절대 안 움직였다고 딱 잡았다니까 그걸 듣고 있던 그 이제 정황을 다 봤던 롯데호텔 직원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제가 너무 미안하다. 거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저기 신호등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큰 각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이었어요. 도로는 50km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더니 그 직원분이 빨리 경찰 부르셔야 되겠다니까 택시 기사님이 막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못 부르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예 무슨 이 어려운 상황에 경찰까지 부르겠냐. 그래서 그냥 아니 그냥 하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경찰 부르셔야 돼요. 이랬더니 경찰이 금방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정황을 막 보시더니 아주 젊고 그러니까 우리 20대에 아주 젊고 이런 경찰이 왔어요. 경험이 없어 보여요. 그러더니 그 어린 경찰들도 둘이 딱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결과 원하는 대로 안 나올 것 같다고 우기고 그러면 그 남대문 365일 경찰 뭐 거기에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걸 한세번 이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냥 원래는 나오자마자 그 택시 기사님이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전방을 주시를 못해서 이렇게 돼서 그럼 끝날 문제예요. 그러면 저도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리비만 어떻게 하고 그냥 끝내죠. 그냥 이러고 말라 그랬어요.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그냥 이랬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상황을 딱 보니까 다들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에서 왔어요. 보험사에서 딱 오시더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만약에 바퀴가 굴러간 거로 하면 저 사람이 막 우길 거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우기는 대로 정말 서 있었다면 100%저 택시 기사의 문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블랙박스를 보니까 서 있는 비상 깜빡이로 있다가 바퀴가 굴러가서 저를 친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 과실인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제 저는, 아, 그래도 그 보험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저분한테 너무 그 과실이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이어서 들어가야 돼요. 하고 정리한 게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보험사 직원분도 너무 감사하고 뭐 그분 롯데 직원이나 다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다 드리고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심장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인사사고가 날수 있는 걸 그냥 이 정도면 됐고 나도 안 다치고 기사님도 안 다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치이면 허리가 선수 생활할 때 다쳐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계속 남겨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거 휠체어 타고 그냥 원래 상태는 이렇게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지내셔야 돼요. 이렇게 진단받은 지가 10년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치이면 당장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막 응급실을 가면 택시 기사님한테도 피해가 많을 것 같고 회원분들 수업도 안될것 같고 다들 주변에 너무 놀랄 것 같고 이래서 아픈 건 내가 안고 가자. 그리고 그냥 아, 이거를 어떻게 집중해서 아사나를 하면서 요가로 한번 살려보지. 요가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에콜스 요가로 이거를 그냥 요가로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에콜스 요가 근력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무드라 반다가 들어가고 만트라가 들어가니까 그게 신경이 살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 한 방이 다 이해를 못하는 허리예요. 쓸수 없다. 나도경 원장님은 황금알에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어떻게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처음 만났는데요. 어떻게 걷지?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허리가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거의 뭐 정상인보다 더 많이 움직일 정도로 그러니까 김종국 씨는 저보다 허리가 더안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도 운동을 저보다 더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살려놓은 허리인데 그걸 갖다 박았으니 이거는 30년 노라미타불을 만드셨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뭐그 정황을 모르니까 아, 내가 이걸 또 살리려면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몇 시간을 운동을 더 늘려야 되나? 이러면서 저는 그 택시 기사님을 덮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사 담당자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서 뭔가 이유가 있다. 근데 다음날 이제 방송국 팀들, 국장님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기사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다. 네? 이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삼성화재 담당자가 했던 그말 그대로인 거죠. 택시 조합에서 그렇게 할 거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우연히 그 택시 기사님도 와 있고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신고한 지가 꽤 됐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관도 그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보더니 똑같은 사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저를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양심이 조금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보험사 직원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100% 피해자니까 그냥 정황을 그냥 잘 정리하는데 옆에서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제가 기다리래요. 근데 뭔가 조용히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